토끼가 재밌는 게 한 마리가 울잖아요. 네. 그러면 한 마리 울음소리 하고 옆에 있는 수컷이 또 울어요. 그럼 지금 여기서 토끼가 울고 있는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잖아요. 네. 가끔씩 알람 못 들었을 때 얘네가 깨워줘요. 헐. 아, 저기 효자. 안녕하세요, 김구입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오산에 있는 저희 구독자 사육방입니다.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톡방에서 맨날 토케이, 진짜 제가 토케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아침 인사 토케이, 저녁 인사 토케이, 와, 토케이로 사람 세뇌시키려고 진짜 작정을 하신 분 같은데 일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파충류 조금 키우고 있는, 조금요? 네. 소소하게? 네. 소소하게 파충류 번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아, 뭐 닉네임 같은 거는 혹시 있어요? 인스타그램에서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아, 인스타에서만? 네네. 어. 시드레타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바로 네. 한번 사육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와, 지금 여기 사육방 전경을 보면 여기가 일단은 사람 사는 곳은 맞죠? 네, 제 네, 방입니다. 여기 보면 침대랑 이렇게 난장판 같은 책상. 여기도 지금 구석에 이제 렉 사육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고요. 이쪽에 와, 이제 지금 여기 발리 입 곳이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파충류를 위한 공간이라고 봐도 그렇죠? 되는데. 네, 그냥 아주 소소하게. 소소하게? 잠깐만, 이게 소소하게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신 건데요? 지금 마리수로는 한 대충 100마리는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100마리가 적었는데 네. 소소하게? 네. 야, 파충류가 이렇게 무섭네요. 이게 100마리가 소소하대. 또 파주모 회원이기 때문에 파충류로 인생 조지고 있습니다. 이게 호주중 개코죠? 네. 와,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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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골든테일 개코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막 호피무늬 인조 가죽 느낌. 네네, 맞아요. 맞죠? 호주 사막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요. 그, 근데 이 친구들이 눈이 꺼내드릴게요. 아니요, 그냥 이렇게 찍. 아, 너무 잘 나와서 건들지 마세요 지금. 찍기 딱 좋으니까. 네네. 아니, 눈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얘가. 이게 근데 또 특징이 꼬리가 또 특징이. 이게 지금 조명이 없어서 살짝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이게 노란빛이 강한 꼬리여가지고 몸이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이랑 이 노란색 꼬리랑 너무 대조적이라서 조금 그렇죠.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. 그리고 엄청 잘 먹어요. 아, 잘 먹어요. 키우기도 쉽고. 어, 키우기 쉽고. 단점은 비싸요. 제 손가락 보시면 어우 진짜 먹이 아니야 이거. 이거 먹이 반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. 네. 밥 주려고 하면은 저기 위에서도 뛰어내려서. 여기 있는 친구가 좀 신기한 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받으면 이제 물거나 뜯거나 할 수가 있는데 네. 여기 있는 친구는 꼬리에서 찐득한 분비물을 배출을 하는데 어, 냄새 한번 맡아봤는데 역겹더라고요. 그걸 왜 맡아보세요 굳이? 그 궁금해가지고 네. 얼마나 역한 가고 맡아봤다가 아 그날 저녁 못 먹었어요. 네, 저는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닫을게요 일단.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. 그죠.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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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아니 그 좀 포장을 하려고 오늘 테이밍도 하긴 하는데 아, 테이밍 여기 있는 있어요. 친구는 갑자기 그냥 순해져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. 아 이유 없이? 네. 아, 그... 안 그래요? 오 그렇네요. 하다가 한방 물리면 진짜 바로 유튜브 아니 죄송합니다. 하얀색 베이스예요. 붉은색 점. 그죠. 이게 매력 포인트죠. 네, 뭔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인데 기본 베이스 색 자체가 엄청 너무 이뻐요. 네, 네. 엄청 푸른색인데 진짜 너무 이쁜데요. 어, 테임 안 된 애들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오씨 테임이 안 됐다고요? 네, 어떻냐면은 잠깐만요. 도망가려고 물겠죠 아마 만지면 네, 엄청 이뻐요. 오우씨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토끼이고요. 그렇죠. 제가 봐는 보는 토끼는 이건데 그죠. 겁나 싫다. 근데 신기한 게 이러고 만질 거야 라는 이 제스처를 한번 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바라보면은 네. 금방 또 올라와요. 아 손으로 올라온다고요? 네. 오 똑똑한 건가요? 네 똑똑해요. 주인도 알아봐요. 아 진짜요? 네. 저 말고 동생이 오면은 동생한테 입 벌려요. 그리고 제가 또 앞에 나타나면은 입 바로 닫고. 아 진짜요? 네. 근데 방금 전에 입 벌리던데요? 아 이 친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놨지. 아 예의 아직 안 했어요? 네 이 친구는 아, 예외. 좀 약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.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, 알겠어요. 네. 오, 와 겁나 크다 얘. 네. 발이 아 이게 패턴니스인가요 지금? 네, 지금 이거 열성 패턴니스라고 아 열성 패턴니스 잠깐 얘 얼굴 좀 찍을게요. 겁나 얼굴 귀여워 살짝 가지고 얘 진짜 뚱뚱하네요 근데 네. 와 장난 아니다. 아 얘도 겨드랑이에 칼슘 주머니가 있나요? 아니요 안컷 같은 경우는 머리 뒤쪽에 있고요. 아니 아, 나는 이 팔 옆에 이거 칼슘 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지방이었군요. 네 이거 살이에요. 이거는 친구는 솔리드 아, 옐로우 스팟이라는 무브예요. 솔리드 아예 꽉 찬 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. 노란색인데 네. 얘네 엄마 아빠가 조금 주황 색깔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피부 톤도 약간 투명하네요. 네 기어디로 따지면 좀 트랜슬루센트에 아, 트랜슬루센트에 가까운 모프. 네. 이게 솔리드 아이가 그 완전히 좀 강아지 눈처럼 그쵸. 예, 나쁘게 말하면 개 같은 아유 잠깐만 다시 피부 톤이
투명합니다. 네, 진짜. 엄청 투명하죠. 예, 이게 발가락에서 좀 느껴지네요, 이게. 머리가 좀 노래가지고. 그렇네요. 네. 발색 되게 오묘해.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. 아, 이게 터키가 이뻐 보이는 날이 오긴 오군요. 아. 형 만져보시죠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, 네, 아주 순간 욕할 뻔했어요. 지금. 아니 근데 되게 사나운 종인데 엄청 핸들링 잘하시네요.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머리 위로 손이 가면 안 돼요. 그건 이렇게 턱 밑으로 들어가가지고. 아, 밑으로 넣어야 된다? 네. 오. 이렇게 와야지. 안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해요. 와, 이것도 꿀팁이네요.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요. 10분을 안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아, 핸들링은 10분을 넘기지 마라. 네. 10분 넘으면은 애들이 네. 또 힘들어해가지고. 손과 손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오, 특이하다. 이런 터키들 이마쯤이야, 대충. 와, 와, 생각보다 비싸네요, 터키들. 이쪽도 다 터키인가요, 설마? 네. 이쪽에. 보시면은 여기 안에 수컷이 한 마리 숨어 있어요. 아, 알을 품고 있네요. 네. 터키에 가면 또 모성애하고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종이. 아, 지금 이 알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. 네. 지금 무서워서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알에서 안 벗어나네요, 보니까. 네, 네. 굉장히 잘 안 벗어나는데 가끔씩 먼저 도망가요. 네. 아, 도망가요? 개처도 포장을 안 해주시는군요. 네. 솔직한 그대로. 네. 토끼 번식 한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? 옛날에 두 번 했었고요. 네네. 올해 들어서는 이게 처음이에요. 이 친구는 나오면 감당이 안 돼서. 아, 감당이 안 되세요? 네. 이 친구도 토끼예요. 이거는 모프예요, 얘도? 네. 방금 보신 것도 그라니시고요. 이 그레니 특징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? 그레니 뜻이 화강함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검은 색깔 스팟들이 원래 포인트인데 이 친구는 검은 색깔 점이라고 보기엔 너무 애매한 그라닛이죠. 자세히 보시면. 네네, 검은색, 검은 색깔 점들이 패턴이 잘 보이네요. 네네, 이렇게 있는데요. 네. 이거를 그라닛이라고 많이 불러요. 아, 이게 그레닛. 네. 눈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회색깔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일반 토끼의 눈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다른 거 같고. 그쵸, 그쵸, 그쵸. 다르네요. 야, 멋지네요, 진짜. 오. 좀 무섭긴 한데. 얘는 귀여워요. 귀엽다고요? 네. 얘는 귀엽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. 귀여운데? 진짜? 이 친구는 진짜 귀여워요. 이 친구는 솔리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캔디버튼이라는 모프예요. 아, 캔디버튼. 네. 야, 터키에도 모프가 많구나, 생각보다. 엄청 많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유전이 된다, 안 된다 이렇게 밝혀진 게 없어요.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라 밝은 색깔에 주황색깔 점이 막 우르르르 있어요. 보라색, 엄청 진보라 느낌. 네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레 멜라 아니냐고. 아,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, 진짜. 네, 너무 어두워가지고. 그죠. 아, 근데 내 색감 되게 특이하다, 진짜. 컸을 때 모습이 좀 기대되긴 하네요, 진짜. 클 때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단톡방에서 제가 올릴 거기 때문에. 저번에 톡방 폭발시키려고. 그래서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. 예. 이거 뭐야? 벌써 마크예요. 소리 들리네요. 네. 오, 잠깐만, 엄청 이쁜데? 우와, 얘 진짜 이쁘다. 얘가 칼리코인가요? 네, 칼리코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 거. 와, 엄청 특이하다, 얘. 응. 오, 잠깐만요. 오, 얘 입은 벌리지 마요. 이 친구가 카메라를 좀 무서워해. 그냥 사람 손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. 와, 좀 이렇게 난 이색적인 느낌의 보안을 되게 좋아하는데. 얘 수컷인가 보네요? 네,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. 밤마다 울어요. 토끼가 재밌는 게 한 마리가 울잖아요? 네. 그러면 한 마리 울음소리 하고 옆에 있는 수컷이 또 울어요. 그럼 지금 여기서 토끼가 울고 있는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잖아요? 네. 가끔씩 알람 못 들었을 때 얘네가 깨워줘요. 헐. 아, 저기 효자. 와, 얘는 진짜 이쁘다. 비주얼이. 야, 이 정도면 좀 키워볼 만한데. 궁금한데 이런 건 분양가 얼마 정도 해요? 어이가 없어가지고. 와, 너 생각보다 비싸구나. 아니 근데 비쌀만 해요. 정말 이게 뭐라 해야 되지, 이거는 4K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메라 싫어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. 카메라 의식하는 것 같죠, 맞죠? 네, 카메라랑 좀 많이 가까워지면 이뻐려요. 얘가 시각에 좀 많이 의존하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오, 칼리코 특징이 네.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입안도 똑같이 하얀 색깔이에요. 오, 그렇네요. 네, 입 안에가 그냥 전부 다 하얀색이라. 얘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맞죠? 예요? 싫은가 봐요. 야, 지금 멋지다, 이거는. 이건 진짜 멋지다. 얘 좀 탐난다. 얘 데려가고 싶지 않나요? 터키엔 안 됩니다. 아, 터키엔 안 돼요? 예, 안 됩니다. 안 된대요. 예, 네, 그냥 넣어주세요. 아, 근데 오늘 터키 별 기대 없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? 터키의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. 하나 딱 찍어주신다면? 순해요. 촬영 그만할게요, 이제.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. 이게 순하다는 게 말이 돼요, 이게? 토끼가 순하다고? 강아지나 뭐 다른 고양이 그런 동물들처럼 교감을 하면은 정말로
순해져요. 아, 지능이 높으니까. 네. 아, 지능이 높은 게 매력이다. 네네. 어,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처음.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은 네. 많은 분들이 좀 키우기가 쉬우실 거예요. WC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위험사항이 많죠. 원충이라든지 네. 기생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입양 받으실 거면은 한국에 이미 잘 안착해 있는 친구들을 받으셨으면은 아, 과거적이면 인공증식 개체를 분양받아라. 인공증식도 괜찮고요. 네. 좀 오랫동안 키운 개체를 받는 게 제일 무난해요. 아, 지능이 높으니까 한국에서 네. 적응된 개체는 괜찮다. 네. 오, 이거 개 꿀팁이네요. 알겠습니다. 와, 진짜 오늘 생각보다 네. 저 도깨비 좀 무섭긴 했는데 아, 생각보다 이쁘더라고. 아, 진짜 이쁘더라고. 나 깜짝 놀랐어요. 찍으면서도 아, 내 머리가 이상한가? 내 눈이 잘못된 건가? 나도 한번 도깨비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순간 제가 손해한 말이. 아, 일단 손 넘지 마시고 적당히 예, 천천히 예, 알겠습니다.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? 뭐 토끼나 뭐 레오파드 개코나 크레스티드 개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나 뭐 제 개인 계정이나 힘스레타일 단톡방. 아 잠깐만 오시면은... 우리 톡방에 토끼랑 연관이 있어? 아니면 오시면은 아, 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 계시니까 우리 네네. 톡방에 네네. 저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네. 많이 알려주시고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파츠에 토끼인 건 유진님 사육방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 안에 은신처처럼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네. 얘는 입 벌리는데 입안에 손도 다 안 묻어요. 어, 진짜요? 네. 어, 그래도 넣기 싫어요, 저거.